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점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갈을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쓰신 이호진 사모님께서는 3살 때 아궁이에서 끌고 있던 주전자를 엎으신 이후에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 아이들이 이 사모님한테 파충류 괴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친구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효진아, 너는 결혼을 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고서 왜? 하고 물었더니 너는 얼굴에 화상을 다 입어서 너를 사랑해 줄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말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나는 정말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효진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라에 용맹한 호랑이처럼 그런 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별명도 용호씨라고 짓고서 용호씨 용호씨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날에 자기 자신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교회 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입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지금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또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식을 믿습니다. 상식적인 선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지어놓고
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일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안 되는 일도 세상에 있는 것이지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 통용되는 구하라입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길을 따라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기도를 갔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산에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때 당시랑 지금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나무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아야지. 나무뿌리 하나 정도는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불리는 김상숙 권사님,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를 조직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무료로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또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벌써 30년 동안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만의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교회를 시작했으니 선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권사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성경을 먼저 펼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30년 동안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읽고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도 전쟁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정복 전쟁을 펼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요단강을 건넜고,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좀 힘들기는 했지만 아이성도 점령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피난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렀으니 제대로 된 무기는 있었겠습니까? 학교는 다녔겠습니까? 뭐 어떤 특수훈련은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40년을 세월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었고 큰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독특하게 아주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군사적인 특수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한 해 한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점점 커졌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점점 크신 분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우신 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보았으면 A+를 맞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정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죠. 거짓,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듣게 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 화가 났습니다. 특히나 그 남부 지역의 패권자였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다섯 나라를 규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아모리 다섯 나라가 만만한 상대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에요. 무려 다섯 나라라고 하니 숫자적으로도 벌써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지원군을 이끌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할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서 나가서 전투를 치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중에서 커가는 동안에 그 아이의 폐에 작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라지고 또 태어나서도 커가면 커갈수록 없어지면은 다행인 것인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그 폐에 있는 작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한 제자가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좀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성령 집회에 은혜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그렇게 작니? 내가 그렇게 작아 보이니?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권사님께서는 아, 그렇죠.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하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그 폐 안에 있는 작은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한계 너머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작은 문제들, 한계들,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한 문제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당해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땅으로 진격하는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적들에게 우박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한참을 이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계 지점이 다다랐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하는데 다 쓸어버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가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나, 다시 진영을 갖추고 다시 싸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바로 받으십니다. 13절에는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14절에는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자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보다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하시다면 자연의 질서도 다 수정하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28절 부분부터 가나안 남부의 산악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복했다고만 써 있지 어떻게 이 남부지역을 다 정복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42절 말씀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정말 무기가 좋아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없음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제 어린 시절을 내내토록 괴롭혔던 피부병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쯤 그 피부병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참 많은 아이들이 그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그런 피부병을 가진 아이가 많지 않았어요. 간지러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벅벅 긁어대고 또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가 피로 젖어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피부병이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피부병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평촌에 있는 한 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 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됐어요. 이 병은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혹시 이 순간에 아, 나는 이제 한계야. 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제 첫째 아이가 똑같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한계 너머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라고, 한계의 상황이라고, 누가 들으면 그거 기도할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평생 동안 그렇게 너가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우리의 그저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 삶을 뒤돌아켜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 순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일은 해와 달을 멈추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야, 이것은 한계 밖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복음은 이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도 모두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약속으로 주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해를 멈추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순간들 멈춰주세요. 이제는 그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 일을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정말 생생하도록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해를 멈추신 하나님, 한계 밖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사셨습니다.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를 멈추신 하나님, 함께 밖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마다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